이번 시간에는 나데이버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데이버 B 구문 설명입니다. 나데이버 B 한국말로 바꾸면은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A와 B는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not 뒤에 because of가 나왔다면은 but 뒤에도 because of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American volunteer,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합니다. Not because of compulsion or profit, 그 강제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a need and responsibility for meeting that need, 자,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책임감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meet라는 건 여기서 satisfy,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need라는 거는 필요라는 뜻이죠.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문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 be. 이때 을소는 생략 가능하죠. 뜻은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입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형태여야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Not only you but also I am thirsty. 자, 을소 생략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목이 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not just you but also I am thirsty로 바꿀 수 있고요. Not merely you but also I am thirsty로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not simply you but also I am thirsty로 바꿀 수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 be는 be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I as well as you am thirst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not able be, a가 아니라 b다 라는 문법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Nelly is not a doctor but a nurse. 자, Nelly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다 이런 말이죠. 잠깐 중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뒤에 be의 동사가 옵니다. Not just a but also be, 여기도 마찬가지로 be의 동사가 쫓아오죠.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merely A, but also B.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B의 동사가 주차합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simple A, but also B.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B의 동사가 주차합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근데 이거 as well as로 바꿀 경우 A와 B의 위치가 바뀝니다. B as well as A를 쓰면 그 뒤에는 B의 동사가 오는데요. 해석은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입니다. 자, A, B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B를 쓰고 not A를 쓰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고요. Not able B. 자,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응용해서 not because A but because B라고 쓰면은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접속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등위접속사 and but was for. 그걸 제외하고 because나 do나 although나 뭐 as 같은 거를 종속 접속사라고 했죠. 상관 접속사는 무엇인가? 한 쌍의 요소가 짝을 이루어 쓰이는 어구를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not able b는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a와 b 이 두 개의 어구는 문법적으로 서로 동일한 형태여야 합니다. 왜? 병렬 구조니까요. 주어 자리에 not able b가 쓰이는 경우 동사는 b에 일치를 시킵니다. 자, not able B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The woman who is waiting for me in front of my house. 나의 집 앞에서, in front of my house. 자, 나의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는 is not a journalist, 신문기자가 아니라 but a police officer, 경찰관입니다. not able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A person, 사람입니다. A person who wants to be the president of a company. 자, 회사의 사장, 회사의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should not be timid, 소심해서는 안 되고 but ambitious,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timid 하면 소심한 이란 뜻이죠. 자, not able be, A가 아니라 B다. 소심해서는 안 되고 야망이 있어야 한다. ambitious, 야망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not able B 예시문 더 보겠습니다. Love is not about finding the right person, but about making the right relationship with someone. 자, 사랑이라는 건 not able B다. 즉, 사랑이라는 거는 올바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Not able B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자, 중요한 문구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B supposed to라는 거는 1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2번 뭐뭐가 의도가 되다. 3번 뭐뭐라고들 한다. 4번 뭐뭐 해야 했다.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Henry but you. 자, 헨리가 아니라 당신이 were supposed to be back. 되돌아왔어야 했다. In the office 사무실로. 언제?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에. 헨리가 아니라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